네, 안녕하세요. 비드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물이 이게 복제가 되면서 영상에 남게 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이 캡컷 PC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플에서는 영상을 선택하시면은 요 밑에 스타일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 쭉 끝에 부분에 동영상 효과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은 클론 나가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한 인물이 복제가 되면서 영상에 남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 효과를 줄수 있는 것입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일단은 이 기능을 생성하기 위한 어떤 그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마 조금 영상의 길이가 길면 요 생성하는 시간도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서 계속 영상은 재생되는데 이렇게 인물이 복제되면서 영상에 남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낼수 있는 것입니다. 어플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 PC 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임라인에 영상을 올려놓고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남자가 다리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영상입니다. 아, 요 영상 인물을 복제해서 남기는 영상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 배경을 보여주는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인물은 뭐 고정된 영상에서 인물은 움직여도 크게 상관없는데 이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거에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캡컷핏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영상, 이 전체적인 영상을 하나 타임라인 밑에 올려놓고, 자, 재생을 하다가 남기고 싶은, 인물을 복제해서 남기고 싶은 부분에 이 하얀색 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영상을 가져옵니다. 같은 영상을 위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요 하얀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부분은 삭제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위에 트랙에 있는 영상에서 이맨 처음 부분을 기준으로 삼은 다음에 프리즈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미지가 되고 나머지는 영상이 되겠죠. 그때 뒤에 있는 영상 부분 삭제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기간을 늘려서 밑에 있는 영상과 길이를 맞춰줍니다. 끝에 부분을.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지금 이미지가 된 상태예요. 여기에서 동영상 오류내기에서 자동 오류내기를 체크하면 됩니다. 자, 자동 오류내기는 앞서 얘기했지만은 인물만 가능합니다. 자동 오류내기를 체크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재생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사람이 남게 되면서 영상은 계속 재생되죠. 자, 지금 위에 있는 영상은 이미지예요. 요거예요, 지금.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영상이기 때문에 계속 재생이 되는 거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다음에 세 번째 트랙. 같은 영상을 또세개 트랙. 위에 있는 트랙에 올려놓습니다. 즉, 트랙을 세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기준. 남기고 싶은 부분이요. 세 번째 영상은 요걸 남기고 싶은 거예요. 다시 똑같이 앞에 부분을 왼쪽에 있는 부분을 삭제해 주시고 이 기준 맨 처음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프리즈. 뒤에 있는 영상 부분은 삭제. 기간 늘려주세요. 그리고 요것도 역시 자동 오류내기. 자, 그럼 두 개의 이미지가 남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재생 한번 해보면. 자, 그러면 이게 두 개의 남자가 남게 되고, 영상은 계속 재생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남기고 싶은 인물 수만큼 계속 복제를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트랙 또 만들어졌습니다. 자,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편집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타임라인에 영상을 좀 계단식으로 배치하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치하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자, 이걸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인물이 복제되면서 영상은 남게 되고, 그런데도 계속 영상은 재생돼요. 이런 식입니다. 자, 보시겠지만 영상은 지금 요 밑에 있는 영상이요. 영상은 밑에 있는 영상밖에 없어요. 근데 다 위에 있는 거는 다 이미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상에 총 5명의 사람을 남겼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영상 위에 5개 트랙을 만들고 거기서 이미지 프리즈를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제가 남기고 싶은 인물의 수만큼 트랙을 더 만들어서 프리즈하고 자동 오르내리기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민물이 남게 되는데, 반대로 요거를 이제 반대로 인물이 이제 남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들어가게 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이제 또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역재생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늘려주는 거예요. 즉 기준을 삼았던 곳에서 이거를 끝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도 이렇게. 네 번째 이렇게. 다섯 번째. 자, 이런 식으로. 반대 계단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또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인물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남는 게 아니라. 합쳐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인물을 복제되면서 남는 영상, 또는 인물이 이제 복제된 영상이 이제 들어가는 영상까지 좀 해봤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아, 복잡하다기보다는 타임라인 수가 많아지게 돼요. 트랙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한 번에 보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자막 작업도 하고 배경음악도 넣고 싶은데 그럼 더 복잡해져요. 컨트롤 A를 누르면은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이 전체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클릭. 이전에 알려줬던 우클릭 이제 복합 클립 만들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합 클립은 여러 트랙에, 다중 트랙에 있는 영상을 하나의 클립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클릭하셔서 복합 클립 만들기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클립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 자막 작업도 하고 배경음악도 넣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알려졌던 프리즈와 자동 오르내리기 복합 클립을 활용하시면 이런 영상 여러분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